전도서 7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장모님이 성경책을 못 찾으셔서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셔도 되는데 바꾸시죠 글자가 너무 작은 찾으셨어요? 네. 네. 이 설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절에 절 스님 부처를 믿으시는 스님이 설교 듣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설교를 들어야 돼. 여기 우리 부처님과 저기 부처님이 와 계시고. 스님도 와 계시고 또 우리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참 재밌는 건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 근데 제가 예수 믿은 것도 언제 어떻게 해서 믿었는지 모르고요 저 친구들이 언제 예수를 믿을지 또 안 믿을지도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반 목사들은 예수 안 믿는 친구를 이렇게 사귄다 그러면 반대했겠죠.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척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을 본문을 일단 읽겠습니다. 7장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인간의 행동을 둘로 구분합니다. 의로운 행동, 악한 행동.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의와 악으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의인, 악한 행동을 하면 악인.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겠어요?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요. 뭐 쉽죠?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말을 거기에 얹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두 며느리감들도 이해가 가죠? 악한 사람은 벌을 주고 의로운 사람은 복을 준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틀렸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막내의
초가 되는 우리 며느리는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저 친구가 교회를 처음 다녀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자주 오라고 하지도 않고 설교를 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 다른 데서 소리 많이 들은 사람은 내 설교를 그대로 안 받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생각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처음 와서 설교를 듣는 우리 둘째 며느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의인에게,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 당연하게 들려요. 우리 스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사람들은 또 이러한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소위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뭐 거룩한 의인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크죠. 너무 먼 것 같죠. 그래서 의인은 아니어도 그래도 최소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의와 악을 선택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그 전제 하에서 가능한 말이에요. 인간이 의와 선, 의와 악을 선택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바꿔 말하면 인간이 의와 악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앞에 말한 모든 말은 공허한 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에게는 의와 악을 선택해서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자 하지만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의로운 삶만을 살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에 의와 악이 인간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은 순전히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인간의 행함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냥 시끄럽고 그렇게 즐겁게 노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근데 오늘 전도자가 하는 15절의 말씀 보세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 보는 중에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의인을 높입니다. 악인을 경멸합니다. 종교의 세계에서도 복의 대상은 의인입니다. 악인은 벌의 대상이죠. 기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세상 현실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면 참 의로운 사람인데 잘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참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도 있어.
오늘 전도자의 말처럼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의 실상을 무시하고 인간의 상식과 틀에서만 의인과 악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받는다. 이런 단순한 논리만을 우리가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도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여러분 착한 일을 지나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물론 착한 일을 지나치게 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돼요. 그런 경우 주변 사람들도 지나치다며 적당히 하라고 만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도 악한 일을 지나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적당히 하라 악한 일로?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는 또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스스로 패망하게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로우면 그 망하는 게 이거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상식으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런 전도자의 말, 성경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 예스겔 33장 1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